2022년 새해 일출 보러 왔는데요. 오늘 토요일이라 그런가 이쪽 대청호 쪽에 일출 유명한 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이 여기 더 리스라는 식당에서 보게 됐습니다. 여기도 꽤 경치는 좋은 데인데요. 다행히 사람들이 아직 없어서, 그리고 마침 사장님이 문을 열어놔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. 여기가 바베큐 코스로 나오는 식당이고요. 예약해야 될 정도로 인기가 좋은 곳이에요. 저쪽이 슬픈 연가 촬영지인데 벌써 사람들이 빽빽하게 기다리고 있네요. 물 한 개도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네요. 야, 사람들 진짜 많이 몰려 있어요. 저쪽에는 흰색 같은데 제대로. 제대로는 흰색 아니야? 아, 색깔은 안 보이는구나. 흰색이었던 것 같아 아까. 그치? 근데 얘는 왜 따로 떨어져 있어? 진짜 얘가 미운 오리 새끼인 가 보네. 해는 뜬 것 같은데 지금 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. 날은 다 밝았는데 아직 안 올라오고 있어요. 지금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은데. 네. 지금 8시가 됐는데 아직도 글쎄 벌써 올라온 건데 구름 때문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조금만 더 기다리다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직 보여 보여. 그래도 아직은 예전처럼 그렇게 확 올라오진 않는데. 저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. 나는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지. 첫날인데. 날씨가 맑아서 일출 잘 보일 거라 그랬는데 역시나 구름 때문에 잘 보이진 않았습니다. 돌아가려고 차에 타니까 이제 해가 보이네요. 이만큼 보고 돌아갑니다.